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더덕 줄기 새순을 가져 따온 순치기 온 그 순치기 줄기를 가지고 지금 더덕 순치기 줄을 담그고 있습니다. 어제 씻어놓고 건조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 술을 담급니다. 먼저 더덕 순 자른 거를 먼저 통에다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어가지고 이 정도면 넣는데 다른 빈통이 또 있어요? 다른 데 담으려고? 그럼 좀 남은 건 어떻게? 남은 거 아니 다 넣어. 잘 안 들어가. 아니, 무슨 뭐야. 일단 녹는 건 다 먹어야지. 그거 뭐 이게 줄기라서. 말린 거는 이게 20L 플라스틱 통인데. 드라이 시키다가. 조금 이그러졌습니다. 저는 빼는 거예요? 지금 통 속에다가 더덕 순치기 한 거를 갖다가 줄기를 다 넣었습니다. 참미술로. 여기다 이제 3.6도짜리 30%짜리를 여기다 이제 소주를 붓습니다. 당금수술이 보통 먹는 것보다 좀 도수가 높습니다. 들어가네. 한 병. 간에 기별도 안 오네. 이게 그거랑 똑같아. 대충 반 들어. 오르고 있네. 여기까지 지금 담는 수를 잡고. 그 마지막에? 아니요. 하나 어딨어? 거의 상단부까지 지금 다섯 병 넣었더니 상부까지 찼습니다. 이건 뭐 그거 다 넣어도 되겠는데. 다른 용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반 정도가 수익까지 찼습니다. 아, 더덕 숨치게 한 이 새순인데 이렇게 까베기가 돼 있는
근데 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이 더덕 줄기입니다. 이걸 이제 다 술에 담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면 아주 보약 같은 그런 더덕 방금주가 되겠습니다. 작년에는 9월 달에 이걸 따서 우리가 술을 담그는데 올해는 2년차여서 7월에 지금 따가지고 첫 번째 숨치기를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찰랑찰랑한 게 과실주도 좋은 그런 술입니다. 이제 사포닌 진액이 여기서 중국에서 많이 나와서 이 술과 어울려가지고 이제 아주 그야말로 보약 같은 더덕 담금주가 되겠습니다. 더덕 뿌리가 아닌 더덕 순치기한, 그러니까 새순으로 담근 술이 되겠습니다. 이런 거를 더덕 새순 가지고 이 술을 담그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주 투명하죠?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오늘 담금 날짜를 좀 써놓으면 숙성 기간을 6개월 정도나 뭐 한 1년 정도 딱 개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이렇게 좀 양을 많이 담그는 거는 이제 요거를 작년에 담근 거를 좀 시음을 해봤더니 아주 약간 쓴맛은 있지만은 그 보약 같은, 정말 보약 같은 그런 약주를 말해서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술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양을 좀 많이 늘려서 이거를 선물용으로 만들까 합니다. 그래가지고 가까운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할 때 이거를 술병에 담아서 이제 선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양을 좀 늘렸습니다. 2021년 7월 9일 날 담금 더덕 순치기한 줄기로 담금주를 담았다는 이렇게 태그를 붙여가지고 기록 관리를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6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아주 약 같은 그런 술이 될 겁니다. 그 속에는 사포니, 인삼에 있는 사포니라는 진액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술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담근 거는 햇빛을 받는 곳이 아니라 햇빛이 안 되는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아마 보관을 해야만이 약효가 있는 그런 약 같은 담금주가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더덕 순치기한 그 새순으로 담금주를 담그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